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오중오위고사 지구과학2 시즌1 엔드 시즌2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오중오위고사 시즌1, 2 따로 구매 안 되고요. 통합본으로 제공되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OT에서 설명드릴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학습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니까 경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지모의고사 2024학년도 버전으로 제공되는 건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에 맞춰서 2023학년도 문제 중 일부를 재구성했어요. 아시겠죠? 시즌1 4회, 시즌2 4회, 총 8회, 총 160문항 중 27문항은 교체하거나 일부를 수정하거나 문제상을 조금 변형하거나, 아시겠습니까? 자, 왜 그랬냐? 일단 개념 강좌, 입문도 마찬가지고요. 기출,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는 알고 계시다시피 2023학년도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강좌를 제공해 드렸다고. 자,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굳이 그래, 이 이야기를 할 기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굳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 원래 수능은 뭐 지구과학 2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과목이 출제 난이도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이 돼요. 교육 과정이 똑같아도 문제가 공개가 되면 준비를 하고 학생 여러분들은 대비가 되고, 똑같은 수준으로는 그 다음에 변별력이 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응?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그럼 학생들은 또 따라가고 또 새로운 게 등장하고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특정의 수능 대비를 다 했다라고 해도 해가 바뀌게 되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뭔가가 보완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저의 입장에선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과학2는 2023학년도 수능까지는 출제 난이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런데 이제 2024학년도가 되면서 특정 대학에서 심화 선택인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예견한 바로는 2023학년도 수능으로 출제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조금 평이하게 출제돼야지 나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 의상을 봤을 때 저희들의 예견이 맞아 떨어졌고, 실제로 2023학년도랑 견줄 바가 안 되는 수준으로 좀 평이하게 지난 6월,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9월 1등급 컷 및 평균 점수가 꽤나 낮게 설정됐다는 점. 오케이? 그래서 일단 2024학년도 수능을 확실하게 이렇게 출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가 아주 뭐 완벽한 색다른 신유형, 그리고 엄청난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이 대거 있진 않았거든. 그냥 개념 학습이 충실히 돼 있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던 시험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예상해 보건데, 수능도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일단은 1차적인 예상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단정할 수 없는 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학생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실력이 올라갈 수 있지. 그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견해서 조금 더 난이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냈는데도 등급컷 되게 낮고 평균점도 낮았으니 수능은 저거보다도 더 쉽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난이도 조절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사실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딱 이럴 것이다 라는 걸 딱 정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를 듣고 싶으실 텐데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학습 방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념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평이하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낮고 평균 점수가 낮다는 건 출제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된 학생들 수의 비율이 적단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 학습을 빈틈없이 끝내는 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개념 복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지. 이게 제일 중요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다 보면 까먹는 게 생겨.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내용 나와도 못 풀고 공부했다 까먹는 내용도 못 풀고 하지만 공부가 돼서 기억을 갖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나 많은 비율 출제될 것으로 예견이 돼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또 혹시 모를 변별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부의 신유형이라든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출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2차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전 문제에서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질문들이랑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 이 안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오지모의고사는 일단 너무 과한 설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문항 난이도를 조절해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에 걸맞게끔 수정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와 이거는 와 이거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는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실전에 입각한 훈련을 하기 위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실전 문제라든가 오지모의고사를 먼저 제가 우선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의고사니까 이거 꼭 풀고 가야 돼. 가 아니라 이게 안 됐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알겠지? 학습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단계적인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이널 강좌는요. 원래 컨셉 자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전체적인 개념 복습 총 정리를 하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파이널 강좌 역시 2023학년도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건데 이제 파이널 강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총체적인 개념 복습 같이 해주시는 건 권장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파이널만 하면 안 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언제든 모의고사를 풀든 파이널을 보든 뭘 하든 이거 잠깐 기억이 안 나네? 개념편 돌아갔다 오시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돌아갔다 오시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던 거지? 기출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9월 평가 모의고사의 성적이 다 발표되기 전이긴 한데 이제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의 어떤 예상 등급컷이나 점수를 토대로 볼 때는 일단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만 빠삭하게 끝내도 풀리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 그게 일단 우선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끝내고 그걸 완벽하게 끝내고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그 다음 단계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 되게 쉽게 풀어서 다 맞았는데요. 저는 대체 뭘 하죠? 겸손함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알고 또 알아도 또 보고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손 놓고 있으면 금세 까먹는 거 더 잘 아실 텐데. 그쵸?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좀 말이 많아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오즈 모의고사만큼은 조금 2024학년도 수능에 걸맞게 조금 일부 손질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 강좌는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수능 대비 학습에 요만큼의 부족함도 없을 거다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학습은 개념 학습과 기출 분석이다라는 점. 오케이? 빨리 끝내고 그 다음 단계 학습을 이어 나가시길 부탁드린다는 점.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1 4회, 시즌2 4회 총 80문항, 총 160문항 제공되고요. 개별적으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활용법은요. 일단 시간 안도 요구 잘 하셔야 돼요. 6월, 9월 문제가 쉬워서 시간 부족을 경험한 분들이 아마도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능에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드리기 위한 멘트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과거 역대 사례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또는 5번까지, 10번까지, 15번까지 몇 번 문항을 풀 때 내가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본인의 속도,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어긋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처가 될지에 대한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검토하는 과정,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OMR 카드 마킹을 끝낸 다음에 그 마킹이 제대로 잘 됐는지에 대한 점검에 대한 연습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시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점검해 주시고 해설지 동봉됩니다. 1차적인 점검 이후에 해설 강의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해설 강의 안 보잖아? 진짜 우리들이 준비한 진짜 요만큼밖에 못 챙겨가는 거니까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해설 강의 꼼꼼하게 봐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체된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는 그 부분은 재촬영되어서 제공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념 복습 제일 중요한 거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점수, 오준 모의고사 점수는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됐지만 부지불식간에 까먹거나 잊어버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지적질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거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주제에서 이런 유형은 내가 못 푸는구나. 이런 계산은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 파이널 강좌랑 오지 모의고사 잘 활용하셔서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2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